네, 경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언데드 PCG, 빨간색 휴먼 호크, 맵은 에코아일입니다. 이번에 또 에코아일 맵이 바뀐다고 해요, 지금. 시즌은 이제 크립트노드. 또 PCG 선수가 호크 상대로 자신 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지. 일단 프리스트 빼내는 PCG 선수. 일단 땅을 샀는데 멀티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오, 경험치 달달해요, 저거. 그래도 하나 더 하면 프리스트가 죽을 것을 생각했는지 욕심은 부리지 않았습니다, PCG. 막타! 오. 그래도 크립트 로드가 가져갔습니다. 오, 프리스트. 너무 맞는데요? 아, 이거 실책이죠. 어제 지금 잡는 것보다 살리는 게더 중요한데, 너무 욕심이 과했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멀티 견제를 해주는 호크. 아, 저 에코 하나 잡힌 것도 너무 무의미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제 3레벨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습니다, 호크. 일단 버스커 하나. 딱 버스커 하나까진 괜찮아요. 프리스트까지. 이러면서 본진의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가 중요한데. 저 풋맨이 계속 견제를 잘 먹혀들었습니다. 오, 밀리샷. 이거 계속 변신하면은 나무 감당 안 됩니다. 오, 에콜.
근데 PCG도 너무 견제 신나다 보면 자기가 멀티 먹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준 다음에 돌아와야 돼요. 어, 이거 깨지나요? 어, 굴 여기서 너무 쉬는데요. 프리스트. 어, 에콜 아까 남겨둔 거 가다가 만나서 잡았습니다. 호크 선수는 텔레포트 스태프를 판다면 지금 사는 게 좋겠죠. 아, 이 견제가 아까 아메가 언데드 멀티에 왔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지금 타이밍이 안 좋게 들어왔습니다. 어, 저 잘 막았어요. 굴 3개까지. 아, 놓치나요? 어, 비벼가지고 굴은 2개까지 끊어냈습니다. 이거 언데드도 홀업이 늦어가지고 지금은 호크가 좀 유리해 보이는데 一位玩家的部队正遭到攻击。 어, 이거 이렇게 가면은 지금 PCG 막을 병력이 있나요? 어, 아크르메이지 벌써 5레벨 근처입니다. 이거 풍뎅이 경험치 몇 개만 먹으면 5레벨 되겠는데요. 딱 여기 먹으면 5레벨. 이제 곧 5레벨 워젤이 옵니다. 어! 인스네어까지. 어! 아, 이거 여기서 워젤만으로 끝내겠는데, 호크. 이제 강력한 워젤. 크기부터 다르죠. 어, 이번 판은 잘하면 메탈까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세컨 데스나이트 나왔습니다. 一位玩家的部队正遭到攻击。 근데 캐스까지 올리고 있는 호크.
아, 이사장 또 서로 쉽게 주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 코일? 아직 아, 코일. 날라가지 못하고 핀드 하나 잘라냅니다. 대신 프리스트라도. 그래도 큰 거는 PCG가 가져가네요. 호크 여기서도 무리하다가 막힌 죽습니다. 와, 워젤 단단해요. 지금 PCG가 디스 힘 모으고 있는데 이거 한 번에 호크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옵시 많아요. 디스 5개째, 아니 옵시 5개째. 지금 워크샵이 하나 있네요. 아 근데 오 이거 PCG? 디스 빵 하면은 마나 먹고 타이밍없이 시계 갑니다. 이거 일단 워젤과 아크메이지 펑타로 막아야 되는데, 와 타이밍 좀 막기 버거워 보입니다. 그래도 PCG 너무 파고들었는데? 이거 자기가 사각지대에 걸려들었습니다. 나 디스 하나까지는 잡아내네요. 그래도 역시 디스 수에는 장사 없죠. 아, 팔라딘. 아크메이지까지 GG. 네, 이렇게 해서 1경기 PCG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빨간색 휴먼, 호크. 파란색 언데드, PCG. 맵은 라스트 리프즈입니다. 그래도 전판에 PCG가 한방 세게 보여주네요. 이번에는 데스나이트. 호크 선수가 좀 클래식하게 플레이를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서 마킹은 보여주지 않네요. 일단 PCC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계속 용병 앞에서 에콜로 사냥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거 코였어요. 그래도 잘 끌어서. 아, 저거 풋맨 하나 때문에 인스네어가 상대방 사냥 꼬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러면 더 오래 걸리죠. 아, 풋맨 하나 일 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거 멀록 잡는데 해골 3개째. 아, 이거 멀티 그냥 너무, 너무 무난하게 먹겠는데요? 그리고 PC도 멀티를 따라갈 것인지, 견제를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 에콜. 一位玩家的部队正遭到攻击。 일단 호크도 안전하게 아크메이지가 나가지 않고 주변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 피전트 하나까지. 저 풋맨까지.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더 견제를 줘야 되거든요. PCG. 오, MG고. 와, 호크 센스. 어제 소환해가지고 MG공 센스 좋았습니다. 一位玩家的部队正遭到攻击。 아마 PCG라면 또한방 세게 갈것 같은데, 호크 선수도 방심하면 안 돼요. 一位玩家的部队正遭到攻击。 일단 리치까지 나와준 타이밍. 코일 한번 남았는데, 근데 최대한 아껴주는 PCG 선수고요. 오! 정말 지금 필요한 대마포. 콜 슬슬 날려줘야죠. 아, 지금 대마포 나온 게 너무 좋습니다. 딱 적절하게 잘 나와줬어요. 저 코일. 지금 마나 많다고. 근데 너무 마나 콜 빼는 것도. 一位玩家的部队正遭到攻击。
이제 타워 지금 안 올라가고 있을 때 아빠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 아메! 아메 포탈! 홀 흡수하려다가 잘못하다간 뭐야? 저길로 탄다면은? 아, 이거 여기로 타면 안 되죠, 호크. 아, 이런 실수를 하나요? 아, 호크.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포탈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아메를 사는 것도 다 다른 자원에 투자돼야 되는 건데. 잠깐. 아크메이지 또. 저 아크메이지를 보여줘야죠, 옵저빙 씨. 그래도 마킹 지금 나왔습니다. 어우, 콜 딱 적절하게. 일단 그래도 꾸역꾸역 버텨만 낸다면. 아, 근데 옵시 다 디스로 변신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킹. 마킹 대신 타워. 핀드 두 개까지. 이거. 이거 방금 너무 무리하게 타워를 치지 않았나. 아니, 좀만 더 버티면 됩니다, 호크는. 근데 아메도 지금 포탈이 없는 걸 호크 선수도 감안해야 됩니다. 팔라딘이 나올 때까지. 玩家的 부대 정사도 공지. 아, 팔라딘 이제 찍었네요. 지금 풀머가 쌓일 때까지 좀만 더 참고. 아, 지금 풀머 잘리면 안 됩니다. 좀만 더 참는 게 좋아 보이는데. 팔라딘이랑 나이트 같이 왔을 때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 잘리는 모습은 아쉽네요. 오! 마킹. 아, 슬슬 호크 좀만 더 버티면 되는데. 이게 막으면서 자원 밀리샷 계속 돈을 캐면 그 돈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데,
이제는 돈 캐기도 힘들어지네요. 아, 아메까지. 어, 지지. PCG가 승리하면서 2대0으로 경기 마무리 짓네요.